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각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제목이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제가 말씀을 정할 때는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고선 그 부분을 정했더니 개역개정 여러분들 읽으신 데는 모든 것이 밝히 보는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좀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주 동안 나눴던 말씀 그 주요 대상의 행동과 태도는 좀 예수님께 다르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때 말씀을 좀 기억해보면 주님을 믿지 못하던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표적을 구하며 주님을 시험했죠.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일곱 광주리에 떡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주님이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일곱 떡으로 4,000명을 먹였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떡이 없어진 것으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했던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에 대한 그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기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며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바뀌어서 다른 장소로 옮기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라는 장소를 방문했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거기를 가니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냥 어떤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그를 고쳐주실 것을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의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아멘. 이 손대기를 구하거늘 이야기하는 건 기도해서 낫게 해달라는 그런 표현이죠. 사실은 그런데 오늘 이 장소 벳세다, 주님께서 가신 이 벳세다가 어떤 장소인지를 알고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인데 이것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은질저 벳세다야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례한 자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이 벳세다에 대한 장소를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요 10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과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라고 하신 말씀의 동네의 이름을 가진 그 동네로 오늘 방문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벳세다라는 이 이름은요 뜻이 있는데 뭐냐면 고기를 잡는 장소, 어획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이 어렸을 때부터 나고 자란 고향이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아주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마을이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판의 날에 견디기 어려운 심판에 처해진 현실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죄악의 도시의 그 대명사인 소돔과 고모라의 예를 들어서 더 큰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악의 대명사의 도시보다 더 큰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던 주님의 그 말씀을 가벼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값을 물기 위해서 그들이 받는 심판을 선포하신 게 아니에요. 화 있은질저 니들 다 죽을 거야, 벌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화 있을진저라는 이 책망의 말에는 그 안에는 주님의 동정과 안타까운 마음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심판을 면한다라는 주님의 또 다른 요청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만약 어떤 사람이 복음이 전파되는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사랑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없고 변화된 삶이 없고 주님을 계속해서 믿지 않고 살고 있다면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세상의 심판을 마주하고 있다는 그 말씀, 그도 그 세상에 포함되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현실을 자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복음이 가르쳐주는 것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모든 사람들이 처한 현실 바로 심판이라는 것이고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서는 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진리, 그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고향이었고 주님께서 권능을 베푸셨던 그 마을 벳사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또 방문하셨다는 거. 주님이 그렇게 권능을 표하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을 거부했던 그 마을에 주님께서 다시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어떤 한 무리가 한 맹인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로 데리고 나와서 이 맹인을 치유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고 적용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하나님과 주님을 잘 믿지 않고 거부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없는 것처럼 취급합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크리스천들은요, 유일한 구원의 기회와 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세상과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와 시돔과 두로가 멸망하는 심판보다 더 견디기 힘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주님의 은혜가 담긴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각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시돈과 두로보다 더 심각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벳세다에 주님이 다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곳에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고 다시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구원받아야 할 이가 있는 곳에 늘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각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듯이 주님은 구원한 이를 위해서 찾아가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이 주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의 보좌로부터 이 심판받기에 마땅한 이 땅으로 오신 이유도 분명히 이것과 같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는 곳에 오셨다라는 것이 주님의 이유, 방문의 이유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권능과 기적을 경험해도 무의미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대신에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심판이 이르기 전에 주님은 또 그곳을 다시 오시는 거예요. 구원할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고 예수님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그곳 심판을 받을 장소임을 가르쳐주며 그 심판의 장소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받을 일을 이끄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구원받지 않는 걸 원하실까요?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것을 가르쳐주시는 것이죠. 지난주 설교의 가르침을 이용하여 적용하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만연한 장소에 그곳에서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룩이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주님을 찾아서 그 누룩 있는 곳에 주님께서 구원할 영혼이 있어서 찾아오시면 그 주님을 만나러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방문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나 분명히 주님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한 맹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하시는지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맹인을 어떤 사람들이 데리고 주님께로 오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요? 맹인의 손을 붙잡고 그 다음에 하시는 행동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주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려나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2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 치유받은 사람은요 집으로 가는데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행동에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치유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심판의 받을 장소로 다시 가지 말라는 이야기죠. 심판의 장소에 있었던 그 자리에서 주님은 그를 손을 붙잡고 바깥으로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고 사물을 그것도 모든 것을 밝히 보는 기적을 경험했다면 사실상 우리 생각에는 다시 마을로 들어가서 주님의 지옥의 이지역을 증거하며 전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주님은 그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되려 피해서 집으로 가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길 피해서. 자,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도둑이면 너무 하대했나요? 도둑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회개했으면 도둑질을 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아야죠. 마약 중독과 술 중독에서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한 사람이 그 손에서 술병을 더 이상 잡지 말아야 하고 그 손에 더 이상 마약 주사기를 붙잡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술이 있는 곳으로 마약이 있는 곳으로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한 사람은 자신이 죄라 여기고 용서하는 받은 것에 대해서 회개했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할 수 있는 장소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바깥으로 나오셨고 그 죄의 근원이 있는 그 마을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만연한 그곳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치유함을 받은 사람은요 죄의 장소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흙탕에서 나와서 몸을 다 씻고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면 뭐가 묻죠? 진흙이 묻는
이치와 동일한 이치예요. 그러니 죄의 장소, 심판의 장소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자, 아멘이면 이제부터 질문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지금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주님 가지 말라고 한 그곳을 벗어난 그곳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집에 거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을 답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살고 있고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입니까? 시돔과 두루입니까? 벳세다입니까? 육적인 것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죄짓게 하는 질투와 음란과 도둑질과 간음과 탐욕과 속임수와 거짓말과 비방과 가식과 우매함, 누룩이 퍼져 있는 그 장소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누룩이 퍼진 그 자리에 우리들이 있는 거겠죠. 그 마음은 이미 주님께서 씻어주신 마음인데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형국과 같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주님께서 그 손을 붙잡고 마을 바깥으로 나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 고쳐주신 다음에 그가 회복한 후에 그 곳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심판받는 사람의 마음이 된 것이잖아요. 그 마음이 죄로 다시 물들었다면 주님께서 그리고 또 치유하시고 구원해주고 그 장소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다시 그 심판의 자리에, 죄의 자리에, 그 누룩의 자리에 들어가서 다시 또 죄를 받아들인다. 이런 모습이 모든 것을 밝히 아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아직 소경의 모습입니까? 눈을 떠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장소를 찾아 살고 있는 모든 것을 밝히 보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엔 눈을 보지 못하던 맹인이 분명히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일이죠. 이분은요 다른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끌려왔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으니 이 시간에 주님께 손을 내민다라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우리의 손을 붙잡고 죄의 자리에서, 죄가 없는 자리, 심판이 있는 자리에서 심판이 없는 자리, 생명이 없는 자리에서 생명이 있는 자리로 옮겨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 주님의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손을 잡기에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제 손을 잡아주세요. 사람들이 그 맹인을 주님께로 데리고 온 것은 그의 눈을 치유하실 수 있다는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잖아요. 스스로는 보지 못했지만, 보지 못해 올 수 없었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왔어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왔어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 주님을 만지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준다는 분명한 믿음의 선포가 있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각 손을 잡아주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신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배움을 갖는 거죠.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주님이 붙잡아주시는 거예요.
맹인의 손을 붙잡아진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주님께 막 그 손에 맡기는 거예요. 맹인이 손을 잡았는데 탁 부딪히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아니 기도받고 치유함 받으려고 나왔는데 왜 또 이분이 나를 붙잡고 어디로 나가시나. 여러분 마을까지 나가는데 얼마나 걸린지 몰라요.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 진실은 그가 주님 손에 자기 손을 맡겼고 주님이 이끄시는 데까지는 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손에 우리 손을 맡기면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까지 우리가 겸손히 묵묵히 순종하여 주님이 이끄시는 자리로 나갈 때 여러분 거기서 주님의 치유를 경험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요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주님께 우리의 손을 맡겨야죠. 제가 간증 한번 했죠. 저희 그 도우미 누나 이렇게 손을 팍 떨어치고 막 도망가다가 버스에 깔렸다고요.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믿지 않았는데 제가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잖아요. 손 뿌리치면 무서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냥 하는 소리예요 이건요.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성도님들, 기회가 오늘 주님께로 나와왔으니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예배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진심으로 주님께 내 손을 한번 내밀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냐 안 보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주님께서 이 순간에 내 손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 때 주님이 잡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함을 경험할 수 있고 구원의 기쁨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주님의 치유의 방법은 아주 독특해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냥 원하시기만 하면 병이 낫기도 했고요. 선포만 하셔서도 병이 치유되었었는데 이분은 좀 복잡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손 붙잡고 끌고 가셨죠. 그러면 그것도 침을 뱉어요. 이제 안 보였으니까 그게 침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아마 본인은 몰랐을 수 있어요. 하지만 침을 뱉어요. 그리고 한번 안수해서 기도해 주시고 뭐가 보이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24절과 25절을 읽어보면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들을 보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 맹인이요 시력을 회복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맹인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 없던 제자들, 그래서 책망하셨던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간접적 교육이죠. 왜냐하면 이 책망한 제자들의 이야기 뒤에 바로 이 이야기가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그 맹인들과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벳새다에 가신 게 맞아요. 그곳에서 주님께서 동시에 제자들과 함께 그들의 제자들이 뜨지 못한 영적 눈을 치유하시고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도록 동시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두 번 맹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신약에서 이렇게 두 번 안수 기도하신 거 마가복음 여기에만 있어요. 두 번의 기도로 시력을 완전히 회복합니다. 이 제자들이 이것을 보잖아요. 두 번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깨닫지 못했었어요. 그때도 깨달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잃어버린 일곱 광주리의 떡을 생각하며 그거를 걱정했던 그들, 예수님이 분명히 맹인을 한 번에 고쳐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 기도하심은 온전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너희도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믿고 따르고 순종하라고 가르쳐 주신다라고 저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며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의 눈 역시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열려지고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밝히 보는 눈, 이 세상을 넘어서 뛰어넘어서 영적인 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담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육적으로 발생한 일을 이해하고 영적인 것을 보고 이해해서 주님 하나님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 원하시는 장소를 가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 붙잡힌 바 되고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 원하시는 분들 그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손을 내밀어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기를 우리는 바라야 합니다. 믿음 없고 의심 많은 도마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내밀어 만지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손을 내밀어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자가 됩니다. 오늘 혹시 말씀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손에 붙잡혀 살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의 손을 뻗고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치유하심으로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고 그분만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기를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런 결신이 있는 헌신한 모든 사람들이 손을 낼 때 그 손을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주님이 잡아주시면요 우리가 가진 상처, 우리가 가진 문제 더 이상 상처되지 않고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깨닫고 주님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주님께서 내 손을 하나 잡아주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이끌어가는 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손이 남아있지요. 뭘 붙잡고 가야 될까요?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람 그 손을 붙잡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그 사람의 손도 또 잡아주시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눈이 멀어 영적인 눈이 멀어 아직도 심판의 자리 죄의 자리 그곳에서 살고 있는 벳세다와 같은 그곳에 사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된 그 자리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난 우리가 그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을 붙잡고 주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그 손을 붙잡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아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요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의 손을 드려도 기뻐하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손을 드리고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고 나와도 주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기를 원하신다. 그 사람이 여러분 되시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손을 맡긴 사람 손을 붙잡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기도하겠는데요 뭐 다들 눈 감았으니까 정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손을 내미시고 정말 그 소원이 있는 분만 내미세요. 그게 안 되면 못 내밀어요. 사실은 그 손을 내밀고 우리 주님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손 들었습니다. 주님 저의 삶은 너무나도 주님께 기쁘시신
삶을 드리지 못하고 늘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심판의 자리로 자꾸 들어가라는 죄의 습성을 가지고 육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자발적으로 주님께 나와 주님 나의 손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죄와 심판의 자리에서 나의 손을 이끌고 심판이 없는 영생이 있는 그 자리, 사망이 없고 생명이 있는 그 자리로 이끌어 나아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영생과 죄의 사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고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이제 또 비어있는 나의 손을 붙잡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을 내 손으로 붙잡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만이 우리의 감격이자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왕이고 다시 오셔서 이 땅의 심판의 주로 오실 때에 주님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그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손 잡아주신 것에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손을 맡겼사오니 주님 이제 내 삶에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눈, 귀, 마음이 모두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